오늘 만들 요리가요. 네. 오메가3 버섯 절임입니다. 우와. 오메가3 버섯 절임. 야, 이거 해 먹어야 되겠다. 떡볶이다. 뭐 반찬. 자, 그래서 반찬으로? 여기 있는 전체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은요. 네. 예. 오메가3 오일을 200ml 아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파마산 치즈하고 네. 마늘 두 개,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예, 그리고 후추 넣습니다. 약간 넣어요. 네. 일단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거기다 왜 붓는 거예요? 김 요리를 하신대요. 오호, 돌아간다. 그게 갈린다고? 야, 좋아. 아, 궁금해. 아, 맛이 궁금합니다, 진짜.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고춧가루. 네, 여기에서부터는 개인적인 기호에 맞게끔 아하. 양념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야, 시커먼? 잘 이해가 안 돼. 절임이 요리야. 난 기분 못 먹고 어머, 끝이에요? 어머, 세상에. 어, 맛있겠다. 궁금해. 이게 바로 야. 오메가3 버섯 절임입니다. 우와. 눈을 감고 한번 드시면 일단 후배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향도 한번 진짜로요? 느껴보신 다음에 네. 눈을 근데 이거 진짜 이탈리안 요리 같아요. 진짜 향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먹으면 김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너무 재밌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버섯에서 이런 맛이 나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주변 동료들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만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네 분이 다 꿀맛이 난다고. 꿀맛이 나네요, 정말로. 네. 꿀의 식감과. 네. 아니 꿀 향이 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느타리 요리 중에 최고예요. 맞아. 근데 지금 맛도 맛이지만 몸에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맛으로? 그러면 RTG 오메가3가 몸 어디에가 좋은지 오한진 박사님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고중성 지방 혈증인 성인 남녀 4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에 중성 지방이 47.8%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VLDL이라고 하는 것이 30.2% 또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또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어류 섭취와 건강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오메가3가 풍부한 어류를 섭취하면 이 관상동맥 사망 위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36% 감소하고 총 사망률도 17%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에서 1980년에 34세에서 59세의 심혈관 질환, 암,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혈증 병력이 없는 여성 약 79만 명을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 월 1회 미만 섭취한 사람보다 이 뇌졸중의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 실험도 있었는데요. 20세에서 45세 과체중 여성 50명에게 운동과 식단을 이제 병행하게 해본 뒤에 그중에 한 그룹에만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후에 8주 뒤에 변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8주 뒤에 변화를 보니까 오메가3를 섭취하지 않은 군은 체중이 0.8kg 정도 감소한 반면에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2.33kg 감소해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체지방률 그리고 복부주름 두께 역시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 건강도 지켜주고 그리고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이 RTG 오메가3 꼭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아무래도 RTG 오메가3 오일은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이기 때문에 생선 이 어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위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